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데? 일단은 제가 요 주변에 좀 찾아봤는데 네. 없어요 일단 요 주변에는. 아 요 주변에 없다? 예. 어제 이동해도 돼요 어차피. 그래서 일단 맛바이가 그래도 좀 싼 데를 가고 싶어 해서 좀 저렴한 거 백반 4,000원짜리 제가 저번에 갔던 데가 있어요. 아니 백반 4,000원이에요? 그러니까 백반 4,000원에 조금 거기다 한 사발이 더 얹어서 먹는다 보쌈 점식 6,000원 해가지고 10,000원에 먹을 수 있는 레전더리 가게가 있습니다. 아 10,000원에 먹을 수 있는 레전더리 가게. 일단 한번 이동할까요 그러면 한번? 가능할까요 어머니? 저희만 먹으면서 조용히. 아 예. 저기 보시면 와 아니 백반 어떻게 4,000원이에요? 딱 보면 백반 4,000원 그 다음 정식이 6,000원이야. 어 그럼 우리 차라리 형 어차피 마치 탐방이니까 보쌈 정식 하나 백반 하나 먹자. 저희 그렇게 하나씩 부탁드립니다. 네. 보면은 이걸 깔아놓고 보면 더 놀라.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. 깔아놓고 보면 더 놀라. 근데 그 갈치구이 오. 그때는 고등어. 저번에는 고등어가 나왔거든요. 갈치구이. 오. 이제 갈치. 아 내가 못 봤어. 아 이게 그냥 기본 맛이네. 백반. 이게 백반이야. 아. 아. 오늘은 국물 청 먹자. 어 오자 어 나 저 짱이야. 저 짱. 아니 밥도 이렇게 많이. 우리 방송했을 때. 밥은 막 먹어도 돼. 뭐하니 피디야. 밥이 뭐하니라? 아 근데 청국장 하는데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 안 좋아하는데 난 근데 청국 좋아해. 아 청국 좋지. 청국 좋아해? 아 나 좋지. 아 다행이네. 없어서 못 먹지 아빠가. 어? 나 잘 청국장 좋아해. 먹지. 청국장에 여러분 밥 하나 다른 거 줄게. 어? 못 먹는다. 아 저 좋아해요 좋아. 좋아해. 네 좋아한다고. 좋아해 저희도 좋아해. 네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고. 되게 친절해. 만약 못 먹으면 다른 거 주신다. 야 사신 걸 봤나? 청국장 못 먹으면 다른 거 주신다고. 아 저 청국장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들. 네. 어우 대단하다니까지 아니 와우 와우 내가 하나가 조금 더 넣었어요. 아이 감사합니다. 아, 절반밖에 안 나와. 네 감사합니다. 복선 내시까지 찌개가 남았어요. 아직 아직 찌개가 남았어요. 아직도 남았어요. 아, 형님들 진짜. 아직도 남았어요. 아 아이고 아니 청국장이야. 네. 아 보여드려 이게 만 원이야. 이게 형님 이게 만 원이에요. 이게 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오, 야 진짜 이거는 이게 만 원이야. 먹을까? 그럼 뭐? 쌈 싸야지 또. 못 담았나? 상관없다 올려주고. 나는 계란을. 아 진짜 맛있다. 영훈이 노래 틀었다 그래. 아. 맛있어. 계란 그냥. 사장님 전화번호 알아. 아 근데 전화를 했더니 아니 먹어보자. 아우 자 백반 4,000원에 백반이 4,000원입니다 형님들. 그 다음에 보쌈 정식이 6,000원. 좋아 오늘 진짜 만원의 행복이다 진짜. 여보세요. 사람이 왜 그렇게 얄팍해요? 야 이거 맛있다. 아 맛있다. 와. 어 맛있다. 마지막 여러분들 여기 진짜 맛집이긴 해 진짜. 우리 형이 지금 남의 사장 남의 사장은 물론 뭐 예. 시킬 때는 안 주고 안 시킬 때는 좀. 너 평가에서 몇 점 했어요 혹시? 예? 저는 거의 만점에 가까워. 만점에 가까웠다. 만점에 가까웠다. 어. 그래가지고 아 이거 보쌈에다가 딱 그. 아 근데 거기 들어가주고 싶다 아빠 진짜. 어제 갔다 왔던 데인데 아 근데 형 다음 주 월요일날 시간 비워야 돼. 왜? 내가 형 납치할 거야. 아빠가 납치라는 건 있잖아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게 납치야 아빠가.
아니, 근데 내놓고 내놓고 이렇게 면전 앞에 내놓고 좀 납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? 아니야, 내놓고 할 거야. 아, 납치의 고는 또 처음 들어본다야. 대기하고 있어. 오케이. 아니, 뭐 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. 잠깐 힌트를 주면 이제 그 박재바 형 해피 버스에 해피 버스. 아, 오케이. 그래도 이제 형 데리고 갈 거야. 오케이. 생일빵은 좀 이제 좀 재바 형님이기 때문에 예, 제가 진짜. 생일빵은 제가 때릴게요. 네. 아, 재바 형한테? 예. 방망이 하나 치는 게 아주 후드로 패지 뭐 그냥. 너 다 먹었지? 어. 나가자. 아, 어머니 진짜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네요.